돈이 되는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대중성을 쫓는다고 그게 잘 되냐고. 언제 또 은선 씨의 또 시대가 올지 모르는 일이야. 송은선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예술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미대생입니다.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할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이 돼요. 근데 예체능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 무조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사실 막 음악하면서 돈 벌 수 있을까. 사연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오, 예쁘다. 딱 봐도 예술가 같아요. 아리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미술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송은선입니다. 이거 지금 홍대잖아요. 홍대생 올 줄 알았거든, 내가 오늘. 왜 저래? 올 줄 알았거든. 진짜 알았다고? 네. 전공은 뭐예요? 순수미술 서양화 전공이에요. 순수미술 서양화.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미술이랑 내가 하고 싶은 미술 사이에서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민이 깊어진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디자인 회사를 들어갔는데 팔려야 되는 디자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디자인 제한이 있었고 답답함을 느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할 거야 하고 퇴사를 했어요. 대단하게. 그러면 상업 예술을 포기하고 지금 진짜 예술을 선택한 거네요? 그쵸.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려다 보면 또 재료비도 만만치 않고 또 생계 유지도 해야 되고. 맞아. 중요한 부분이야. 너무 자꾸 공감돼. 그게 고민이지. 네. 예술가들은 사실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숙제거든요. 예술을 하자니 금전적인 게 어렵고 배가 고프고 또 금전적인 건 쫓자니 내가 허락을 안 해. 예술가들은 내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 돈이냐 예술이냐. 난 예술가인데 난 돈을 택할 거야. 이유는? 네. 내가 살아보니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라면만 먹으면서 작업하고 싶진 않아. 난 고기도 좋아하거든. 저도 고기 좋아해요. 그렇지. 고기를 좋아하면 돈을 선택해요. 제 그림 스타일이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색감도 어둡고 딱 봤을 때 막 그렇게 내 방에다가 걸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근데 그 판단은 우리한테 약간 보여줄 수 있나? 좀 뭔가 그로테스크하고 그로테스크 너무 좋아하잖아. 저 작업실에서 언니 멋있다. 진짜 멋있다. 멋있어. 완전 멋있는데? 인체를 왜곡해서 비트는 그림들. 근데 이게 만약에 집에 걸려있다. 근데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새벽에 나왔어. 그림이랑 눈이 마주쳤다. 이런 거 봐. 근데 은선 씨는 돈이 되는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봐봐요, 언니. 우리가 대중성을 쫓는다고 그게 잘 되냐고. 그거를 모르잖아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건 것 같아. 기왕 때려쳤잖아요. 한번 때려쳐서 나는 내 거 할 거야 했는데 또 다시 빠꾸 하는 거 빠꾸가 안 됐다, 지금. 다시 또 그 길을.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가 이건 난 섣부른 것 같아. 호크니니 뭐니 다 그 뭐 아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를 계속 했는데 호크니만큼 못할 거면은 내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다가 어느 선상에 딱 만날 수가 있다니까요. 언제 또 은선 씨의 또 시대가 올지 모르는 일이야. 맞아요. 예술가들은 다 밝기만 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두운 것들이 많아요. 그치. 내가 샵 때 노래 제일 잘했을 땐 되게 슬펐다. 이제. 어머, 근데 결핍에서 오는 그런 예술성이 있어. 당연하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혹시 미술하면서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음팔에 나오는 덕선이처럼 언니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중간에 꼈네. 네. 저희 언니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의 집안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위기였어서 제가 미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뭔가 정신적으로나 지원을 그렇게 막 받지는 못했거든요. 아, 진짜? 근데도 홍대 미대를 갔어. 특하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때 와다 그 그림으로 계속 이렇게 표출을 하면서 제 감정을 풀어냈던 것 같고 치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미술을 너무 사랑했던 게 느껴져요. 작가스네. 이제 그럼 우리가 솔루션을 드릴 차례입니다. 퇴사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또 돈이 떨어지니까 상업적인 걸 해야 되고 약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합니다. 아까는 사실은 돈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은선 씨를 딱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대로 그냥 예술만 해도 누군가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러브콜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돈이 되는 게 누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럴 거였으면
다 성공하고 다 돈 잘 벌었게 그걸 알고서 그것만 팠더라면 맞아. 윤선 씨 취향만 딱 잡으면 돼. 맞아. 당연하지. 아니 내가 우리 남편이 해준 얘기 중에 진짜 좋은 얘기가 하나 있었다. 진짜 내가 방송을 22년 했거든요. 네. 맨날 1등을 하고 싶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 근데 1등을 하고 싶은데 1등을 못하면 되게 우울하다. 근데 우리 남편이 명언을 나한테 딱 남겼어. 이 세상엔 1등만 있는 게 아니라 2등도 있고 3등도 있는데 1등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2등도 잘 먹고 살고 3등도 잘 먹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야. 다들 잘 먹고 살아요. 돈 되는 거는 하다 보면 나와요.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얼마나 필요해 언니가 먼저 땡겨줄게. 언니랑 5대로 계약하고 미술하면은 손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까 이거 얼핏 봤는데 지금 막 손이 엄청 거칠고 막 뭐가 많이 묻고 이렇더라고. 지운 거긴 한데 지웠는데 좀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유아물감이 3대 독성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선배들이나 뭐 교수님들 이제 오래 작업하신 분들은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무섭다. 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도 걱정이 되고 체력적인 것도 걱정이 되고 손이랑 얼굴이랑 다 이렇게 아, 다 이게 독성 때문에? 네, 물감이 안타깝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처방을 해드릴 텐데 유아물감으로 상한 손을 위해서 클렌징 같은 거랑 그리고 핸드케어 제품을 처방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여기가 어딥니까? 네. 바로 올리병 타운 매장이잖아요. 예, 다시 만나서 자, 이제 우리 독성 물질이 손에 묻어 있으니까 잘 씻어야겠죠. 여기가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 여기서 그냥 핸드워시를 딱 하고 맞아 보습까지 하는 거지. 한번 해볼까 봐. 한번 씻어봅시다. 확실히 이런 게 있으니까 사기 전에 테스트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빡빡 닦아야 돼요. 자 이제 아까 준비했던 보습제. 미국 1위래요 이거. 이거 되게 꾸덕꾸덕한 재질인가 봐. 어머. 이거 되게 제형 되게 신기해. 나 한 번만. 나도 한번 해보자. 나가 손 닦았거든? 아 근데 발음과 동시에 되게 부드러워져. 샤베트 같아, 샤베트. 너무 설레. 자, 그 다음에 지금 돌짝 준비하신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가지고 이런 수면한데도 좀 선물해주려고. 네? 여기 향 난다? 라벤더 좋아. 라벤더. 이거 좋다. 담아 그냥. 다 털어, 다 털어. 그리고 담아. 비타민, 이너뷰티 요즘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이너뷰티. 진짜. 가장 요거. 필요한 거 뭐예요? 눈건조, 눈피로. 눈건조, 눈피로. 눈을 집중을 많이 하는구나. 솔직히 멀티비타민은 무조건 가야 돼. 여러 개로 멘탈 관리도 해야 돼. 우리 안티 스트레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스트레스 관리 진짜 필요하거든요. 한가득 한가득.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번에 제대로 장을 봤네. 고맙습니다. 은선 씨 오늘 상담 어땠나요?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조금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조언 중에 누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아, 진짜. 너무 바로. 앞으로 유명한 또 작가님이 되고 하려면은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케어 잘해야 됩니다. 또 이런 독소 없이 잘 씻고 또 수면 잘 챙기고 또 이런 이너뷰티 잘 챙기고 멘탈 케어까지 있어 지금. 그래.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뭐 별 건 없어요. 들어가는 뭐 없다? 네. 근데 나오는 기분이 좋아서 들어가. 좋아. 근데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이제 해 뜬다. 7시 10분이에요. 세상에나 빨리 들어가서 쉬어요. 자야지 내일 또 일하지. 이거 가져가. 가져가. 잘 가요. 너무나 좋으도다. 그러니까. 뿌듯하다. 제가 다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공감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고민들 나누면서 기분 좋은 쇼핑으로 해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 나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오늘 다 내 고민이기도 했었잖아. 맞아. 너무 좋아요. 올리브영 그냥 일반 매장들을 가봤는데 타운 매장 이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메이크업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없는 게 없어. 이너뷰티, 옛날에 정말 화개장터라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없는 게 없대. 화개장터에는 마치 정말 아 근데 이게 전국 각지에 지금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거죠? 네, 부산에 제주도까지 있어요 누나. 저 제주잖아. 제주 올령 타운을 한번 싹쓸이 하겠습니다. 그렇지. 오늘 마지막 회지만 다음에도 만나길 기대해봐요.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볼 거잖아. TVND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